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튼튼하고 비행성 좋은 프레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FPV 생활, 브루스 리님의 첫 번째 기체, BR1이고요. 조금 투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어제 테스트 했을 경우 상당히 잘 날았어요. 그리고 지금 위에 클릭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행성 장난 아닙니다. 고글 영상은 노 스테빌라이저 아시죠? 자동으로 균형 안 잡아주는데 상당히 균형 잡힌 비행 성능을 보여줬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또. 아, 액션캠 마운트가 상당히 아쉬웠는데 액션캠 마운트가 또 오면 본격적으로 테스트 비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들도 5mm로 굉장히 두껍고요. 상하판도 굉장히 두꺼워서 내구성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프레임 조립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잉 FPV 조이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튼튼하다는 슬기로운 FPV 생활 브루스 리 분의 BR1 프레임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 도구를 꺼내고 좀 박아본 사람이 만들어서 그런지 장난 아닙니다. 자, 구성품을 보시면 지금 볼트 박스 안에 22mm 나사 4개, 아, 볼트 4개, 그리고 M3 볼트 지금 12mm 둘레, 6개, 그리고 M3 12mm 자리가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볼트는 와셔와 브로칭 너트를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얘네들을 한번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를 장착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개의 너트를 꽉 조여 줬고요. 얘는 수명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판에 브로칭 너트를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암대가 4개, 하판용 조립 플레이트, 카메라용 FPV 카메라용 플레이트 2개, 배터리 패드 하나, 오징어 하나, 티 플레이트죠, 티 플레이트. 그리고 상판에 붙일 수 있는, 빨간색으로 붙여야지, 스티커 4개, 그리고 럭셔리한 배터리 스트랩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비스타를 쓰시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얘는 안테나 마운트, 얘 뭐지? 어쨌든 있고, 이거는
폴라를 위한 이렇게 끼워서 카메라 마운트에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디지털 DJI 유닛, 에어 유닛 용인데 폴라는 이렇게 하얀색을 비스타킷은 이렇게 하얀색을 끼워서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암대 4개는 플레이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겠죠? 그리고 12mm 볼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암대를 하나씩 볼트를 넣고 넣어주고 얘도 하나 넣어주고 그다음 얘도 이렇게 넣어주고 마지막 플레이트에도 이렇게 넣어서 하판에 이걸 이렇게 엎었다고? 처음부터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요. 살짝 잡아놓고 위치만 이렇게 위치만 잡아놓고 마찬가지 가운데 12mm 볼트를 이용해서 4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 놓은 다음에 이렇게 안 풀리게 꽉 조여 주시면 암대 조립은 끝. 끝. 자, 볼트를 조이시면 이렇게 망러트에 딱 들어맞게 지금 딱 들어맞게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볼트들이. 그러면 여기 오징어처럼 생긴 T 플레이트를 넣고 마찬가지 12mm 볼트를 끼워 주시고 끼워 주시고요. 엠투 20mm 스탠드오프를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2개. 그리고 카메라 마운트를 장착하실 때 조금 뻑뻑해요. 뻑뻑해서 여기 동봉된 줄을 이용해서 여기 뒤쪽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여기를 가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갈아서 너무 많이 가시지 마시고 적당하게 뻑뻑하게 들어갈 만큼 이렇게 가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뻑뻑한 걸 좋아해서
요만큼만 가공하고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마운트를 장착하기 전에 주의를 하셔야 될게 T 프레임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볼트를 장착을 해 주시고, 20mm 스탠드오프를 이렇게 장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브루스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반대로 했었어요. 다시 풀고, 조립하고, 자, 22mm 스탠드오프 하나를 더 장착을 하고, 카메라 플레이트를 힘으로 밀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가공이 돼서 쉽게 장착이 되죠.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M3 10mm 볼트를 이용해서 조립을 해주면 마운트는 끝.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판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끝. 여기는 8mm 볼트로 스탠드오프 3개만 더 조립을 하면 끝입니다. 밑에서 위로 스탠드오프 3개와 위에도 마찬가지로 8mm 볼트로 여기 달릴 거고 봅시다. 아, 빨간색이 좋은데 파란색으로 갈게요.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튼실하게 생긴 슬기로운 FPV 생활 브루스님의 첫 번째 프레임 VR1 프레임 조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잉 FPV 조이였습니다. 튼실.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 볼트가 베젤을 포기하고 BL1 브루스 에디션 프레임으로 변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터를 전부 다자이 시기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셀을 사용할 거고요. 꼭 복싱 글러브를 낀것 같단 말이야. 모양이 둥글둥글한 게
지금 하이퍼트레인 블라스터 모터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로터라이엇 스키드하고 또 모양이 딱 들어맞고요. 프레임과 모터를 조립한 김에 어차피 이쪽 모터 하나가 상태가 안 좋아서 얘를 한번 이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를 다시 숄더링부터 시작해서 캐패시터를 앞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거의 지금 빌드가 완성이 됐죠. 쿠파 안테나를 장착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앞쪽으로 뺐고요. 다행히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킬 수 있는 틈이 있어서 이렇게 앞쪽으로 빼서 장착을 할 거고요. 진짜 배저 이후로 이렇게 낮은 협소한 빌드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정은 이제 확실히 시켰고요. 나머지 위에 이제 스트랩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일단 한번 이렇게 빌드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는 PCB 플레이트를 장착해서 고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4개. 완성 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푸쉬에 선들을 정리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스트랩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너무 공간이 협소하긴 한데, 이렇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FC의 선들은 뒤쪽으로 정리를 완전히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비스타킷은 여기 볼트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떠한 충격에도 도망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들은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가 ESC에 연결이 다 됐어요. 이제 거의 다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숄더링 한 곳에 투명 방수액을 발라줍니다. 쇼트 방지를 위해서 꼼꼼하게 양쪽 다 발라줘야 되겠죠. 얘를 발라주는 이유는 스키머 오금은 풀밭에 떨어질 때 쇼트를 방지해 줍니다. 금방 말라요, 이거. 환기는 필수입니다, 필수. 환기. 자, 기체는 완성이 됐습니다. 테이핑까지 완전히 마쳤고요. 이제 세팅만 남았습니다. 세팅 값은 뭐 BLE는 업데이트 돼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던 거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모터 방향은 베타 플라이트에서도 4.3 버전
설정이 가능하니까 간단하게 설정하고 테스트 해야죠. 일단 베타 플라이트 설정 전에 쇼트 방지를 위해서 이게 스모그 뭐였는데 먼저 끼우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소리는 잘 납니다. 작동은 잘될것 같아요. 와, 너무 빡빡한데.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타플라이트 세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C와 컴퓨터를 연결을 하고요. 연결 버튼 누르고 간만에 가속도계 교정 한번 해줄게요. 포트는 지금 그대로 이식한 거라서 손댈 게 없어요. 손댈 게 없고 뭐야, 환경 설정도 그대로 쓸 거고요. 그대로 돼 있네. 그러면 수신기하고 모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인딩이 돼 있나요? 아하, 바인딩이 안돼 있네요. 새롭게 조로 기체로 지금 바인딩을 완료했어요. 제가 왜 뺑글뺑글 도냐면 이게 아마 이제 조종기는 뭐잘 움직여요. 잘 움직이고 모드 해볼게요. 아밍 그대로 아밍이고 그다음에 비퍼 4번으로 바꿨고요. 에어 저장이 됐고 모터 선풍기를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방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향은 맞는데? 안쪽으로 잘 돌아요. 바깥쪽으로 잘 돌고. 이제 테스트를 프로브를 끼우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프리스타일 연습 기체는 이렇게 아무것도 표시 없이 그냥 배터리하고 링크 퀄리티 값 그것만 표시되어 있고요. PID는 기존에 쓰던 거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써보고 와야 될것 같아요. 자, 테스트하러 나가볼게요. 네, 바로 기체 들고 지금 간단하게 테스트하러 나왔습니다. 테스트는 연이죠. 연이에서 할 거고요. 저공부터 천천히 한번 카메라 마운트가 없어서
일단 조금 기다렸다가 본격적인 테스트를 할 거고요. 오늘은 그냥 한 8팩 정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